네, 안녕하세요. GT 아리랑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일요일 오후에 좀 한가해서 중국 음식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그래요. 마파두부. 보니까 굉장히 쉽다고 하는데, 제가 지금 이걸 처음 해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, 제가 성공을 하면 여러분들도 성공하실 수 있는 거니까, 오늘 한번 지켜봐 주세요. 제가 오늘 도전해서 제일 난관에 부딪힐 게 뭐냐면, 연두부를 사용하려고 그래요. 보통 연두부를 사용 안 하는데, 이 마파두부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맛에 먹는 거가 있어가지고, 보통 다른 분들은 저 찌개용 두부를 쓰더라고요. 근데 저는 오늘 연두부를 사용해서 망하느냐, 안 망하느냐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재료는 뭐 굴소스, 두반장, 두부, 고추기름, 가른고기. 가른고기는 제가 좀 양념을 했어요. 뭐 간장하고 마늘 집어넣고. 그 다음에 당근 조금, 이 당근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, 그냥 색깔 때문에 넣는 거니까 아주 조금 넣었어요. 그리고 설탕, 그리고 매운 고추를 조금 넣었어요. 원래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, 저는 좀 많이 지금 했어요. 그리고 그다음에 파. 네, 이게 다입니다. 네,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제 물기를 빼주고, 그다음에 데쳐 줄 건데,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, 연두부가 안 무너져야 되는데, 이제 살짝 한번 데쳐줄 거거든요. 여기서 떨려요, 지금 제가. 굉장히 떨립니다. 반모만 쓰겠습니다. 반모. 크기가 네 개를 썰면 예쁘게 나오진 않네. 야, 힘들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뜨거운 물에 넣어줄 건데, 어떻게 넣을 거냐면 잘 넣어야 돼요. 두부가 이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굳는다 그래요. 그래서 연두부에도 이 뜨거운 물에 일단 집어넣고 나면 이제 퍼지고 그럴 염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이래가지고 한 30초 정도만 물에다가 익혀주면 될것 같습니다.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두부가 좀 단단해지는, 무너지지 않고. 일단 제가 만들고 나면 맛이 있을 거야.
일체가 있는데 일체를 뜨다가 망할까봐 젓가락으로 살살 해가지고 네 이렇게 잘 됐습니다. 반은 성공했습니다. 이제 고추기름 먼저 넣어주고요. 아, 참고로 저는 지금 소고기 가른 걸 쓰고 있어요. 집에 소고기 가른 것밖에 없어가지고. 중국 식당에서는 돼지고기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. 뭐 돼지고기가 집에 있으시면 돼지고기를 사용하셔도 되고. 맛을 조금 넣고요. 맛을. 저는 마늘을 따로 넣지 않는 게 고기를 간할 때 제가 마늘을 넣었어요. 다음에 두반장. 이거 지금 제가 처음 써봐요. 뭐 짜다 그러길래 많이는 안 느껴. 짜다 그러는데. 한 테이블 스푼에서 3분의 2 정도만 일단 넣어. 그 다음에 굴소스. 굴소스 조금. 한 반 테이블 스푼 정도. 설탕. 그럴듯은 해보이네요. 그 다음에 두부. 아까 데쳐놨던 두부 넣겠습니다. 그 다음에 고추, 당근, 당육수를 넣을게요. 당육수를 조금. 뭐 물을 넣으셔도 돼요. 근데 물을 넣으면 뭐라 그럴까? 근데 물을 넣으면 뭐 치킨 스탁을 또 따로 넣고 그러더라고요. 저는 아예 그냥 계속 물 이렇게. 후추 조금. 이게 다예요. 간 한번 볼게요. 야. 오늘 지금 두반장을 처음 써보는데 고추기름이 매운 거겠죠? 두반장이 맵다고 그러는데 고추기름 때문에 아 얼큰하네. 불을 좀 줄이고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분. 전분을. 저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. 전분물만 넣으면. 화짝품인데 맛있게 보이죠? 네, 오늘 마파두부 한번 이렇게 잘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먹어봐야죠, 이제. 괜찮네. 근데 마파두부 덮밥이라고 그러나요? 마파두부를 밥하고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
이거 캐나다 맥주에요. 블루라고. 예전에 이 회사가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주였어요. 또 하나도 안 망가졌어요. 오늘 연두부 사용했는데 성공했습니다. 이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 단백질로 돼 있어서 그런지 단단해지죠. 밥하고 같이. 어머니가 만드신 겉절이. 만들기가 굉장히 간단하네요. 저는 연두부를 한번 실험을 해보느라고 약간은 어려운 걸 좀 해봤는데, 보통 찌개용 두부를 사다가 하시면 뭐 이렇게 무너질 염려가 없으시니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른 고기, 두부, 두반장, 굴소스, 고추기름이랑 볶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니까 간단하네요. 이거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, 여기다가 한번 버섯 같은 거 들어가면 더 맛있을 수도 있겠네. 아, 맛있네. 중국집에서 사 먹는 것보다 처음 해봐가지고 약간 된데, 다음번에는 물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하면은 소스가 넉넉해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맛있어요. 간은 딱 맞아요. 그러니까 두반장을 한 3분의 2 정도, 그리고 굴소스를 반 스푼 그 정도 사용하시면은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맛있어요. 짜지도 않고. 확실히 근데 연두부가 맛있네. 고생한 보람이 좀 있습니다. 연두부가 더 맛있어요. 네,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마파두부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밥하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주 쉬워요. 간단해가지고 한 5분 정도면 다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